잠깐만요. 조금 몸만 쉬세요. 고생 많이 했죠. 잘하죠? 네. 잘합니다. 그 이제 성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악으로서 모든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저렇게 하기까지는 몇십 년을 고생해야 돼요. 그냥 배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. 잘하죠?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 번. 제가 좀처럼 잘한단 말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지금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잠깐 이 마이크를 들었고요. 두 번째는 지금 그 책을 항원석 드렸죠? 그 책은 저희 어머니가 10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국악 활동을 했던 이 서울 장안에서 그 활동을 했던 바로 제가 그때 엄마가 사시는 건 몰랐지만은 서울 장안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디서 사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엄마한테 들은 이 얘기로는 근데 저희 엄마의 그 사는 역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 세 번째는 또 우리 딸이 지금 판소리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손녀딸이 판소리를 하고 있고 4대가 국악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책의 제일 앞에 그림 있죠.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그림을 좀 말씀드리려고. 태아. 그 태아의 그림입니다. 뱃속에 있던 태아. 바로 그 태아가 접니다. 어머니 뱃속에서 듣고 이 세상을 나와서 제가 뒤를 이어서 엄마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그린 그림입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제가 그 자랑은 아니지만 이준영이 조금 일어나 봐. 이리 와봐. 그 우리 진영이는요 사실은 우리 조카 사위예요. 우리 친조카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서 소리를 하고 생활을 하고 우리 그 조카 딸도 대통령상을 판소리를 탔고 같이 공연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서 우리 조카 사위가 됐는데 잘하죠? 네. 예, 그래서 자랑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 좀 이렇게 처음으로 자랑을 하면 생전 어디 가야 내가 그런 말 안 하는데 여러분 눈여겨봐주시고 우리 전부 다 식구들 한번 일어나서 좀 한번 너무 잘해서 내가 자랑 좀 하고 싶어갖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시간, 행복한 시간,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
감사합니다. 어떻게 괜찮으세요? 네. 아, 제가 저희 팀 대표로 있는 이진영이라고 하는데요. 잘했어요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제가 전공이 대금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좀 그래야 미숙한, 대장이 미숙한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.